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50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는 전당사에서 가스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박과 범행에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동서고속도로 제천 3척 구간 건설과 강원 동서남북 철도망 연결 등 교통망 확충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에 직원 숙소를 건립하는 안건을 연말 이사회에 상정키로 한 사실이 알려져 태광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